금성선구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눈떠 맞이하는 이 생명의 하루와 저희의 삶의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지고 통치되어지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질 질서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경험하며 또한 그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됨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들이는 저희의 삶을 통하여 저희를 두시고 세우신 삶이 하나님의 나라됨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 저희 자신의 경험을 통해 터득하고 이 세상이 저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보여주는 모습이 저희의 삶의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가장 궁극적이고 중요한 실제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저희의 삶을 통해 그 모습들이 추구되어지며 드러나는 삶을 저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복인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것을 저희가 누리고 추구할 복으로 저희의 가슴 속에 품게 하여 주사, 세상이 약속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끊임없이 주시는 복을 오늘도 저희가 누리며 소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다른 삶을 저희에게 강요하고 또 저희가 부러워하도록 저희 앞에 부추기고 있지만,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살기를, 하나님의 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그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 되기를, 하나님을 나뉘어지지 않은 온전한 마음으로 추구하는 자 되기를,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 되기를 저희가 원하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므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를 원하는 자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저희의 삶을 충만케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 온유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저희가 세상의 방식대로 저희의 힘으로 맞반응하며 저희의 방식대로 자기를 주장하는 삶을 선택하고 싶은 저희들인 것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온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저희가 정결한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길로 기울어지기 쉬운 저희들의 걸음을 오늘도 하루 온종일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복 밖으로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울타리 안에서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말씀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지혜와 저희의 판단과 저희의 고집대로 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저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시름들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짠 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짠 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라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23장이 절기와 관련된 특별한 제의에 관한 규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었다면, 24장에서는 회막 안에 등잔대와 진설병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제의의 규정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회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와 관련된 규정, 그리고 10절에서 23절까지는 레위기에서 10장에 있었던 나답과 아비우 사건 이후로 두 번째로 어떤 사건 속에 등장하는 실제 사례, 슬로밋의 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한 사람의 사형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성막안, 회막안에서 이루어지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 성막 안에 있었던 성물, 등잔대와 분향단과 떡상 중에서 특별히 등잔대와 떡상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행해야 할 규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2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외적으로 온전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24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제의에 사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것들의 품질에 관해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2절에서는 순결한 기름, 또 4절에서는 순결한 등잔대, 5절에서는 고운 가루, 또 6절에서는 순결한 상, 또 7절에서는 정결한 유향,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제의에 사용되어지는 재료들이 매우 극진하게 귀하게 준비된 것들이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회막 안에 특별히 등불을 켜는 감람유를 사용하게 하고 계신데, 그것은 최상의 품질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최상의 품질로 정성껏 빻아서 만든 그와 같은 것을 짜서 만든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등불이 지속적으로 켜져 있어야 한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등불을 유지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행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여섯 개씩 두 줄로 배열된 이 진설병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도록, 그리고 안식일마다 그것을 새롭게 교체하도록 하고 계시는데,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노베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 나누어졌던 진설병이 바로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진열되어 있어야 했던 떡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바리새인들과의 안식일 논쟁에서 이 내용을 언급하고 계신데, 실제로 에바 10분의 2의 고운 가루라는 양의 크기, 또 그것으로 만든 떡의 크기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환산되지는 않지만, 아마도 밀가루 약 3리터 정도에 해당하는 재료로 만드는 굉장히 많은 양의, 적지 않은 양의 떡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 허기를 면할 수 있었던 그와 같은 양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항상 진설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떡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가루가 매우 고운 형태로 빻아지고 또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걸 묵상할 때, 우리는 이 성막과 또 회막,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는 성전,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었음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이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빛이요, 또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또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심을 상징하도록, 기억하도록 하셨던 것임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빛이 되셨습니다. 지금 이 등잔대는 회막 바깥에서 늘 켜져 있게 되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곳이었는데, 그러므로 희미하게지만 그 회막의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밖에서 늘 빛이 비침으로 그 휘장 안을 어렴풋하게 비추어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드러내도록 조명하는 역할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는 가려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셨고,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이 진설병이 상징하는 레위와 그 제사장들이 먹고 궁극적으로는 온 백성의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떡이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오병 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당신의 살을 찢어주시는, 피를 흘려주시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누리게 될참 생명의 공급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련하고 준비하여 드려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청하셨나 하는 측면에서도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할 터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최상의 것으로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요청하신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가치를 따졌을 때 가장 비싼 것을 드려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진실한 마음과 정성의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헌금 사건을 통해서도 양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환산되어지는 가치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그 헌금의 지폐를 다리미로 다리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미리 그것을 잘 준비하고 주일 예배에 나오기 전에 가장 깨끗한 옷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을 정성껏 의식하고 준비했던 모습들, 우리는 그것이 조금은 어리석거나 미련하거나 또한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것을 더욱 거룩하게 구별하려고 하는, 또그 안에 우리의 최선을 담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과 정성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드려지는 이것들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헌신을 고백하는 삶을 유지한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우리는 실제적으로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서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외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눈으로 볼수 없는, 확인되지는 않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더 깊은 중심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기름과 가루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실현되어질 불, 그리고 만들어지는 떡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되는 것은 불이요, 또 최종적인 완성의 모습은 떡이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기름이 계속 사용되어지고 그 떡을 만드는 내용물로서의 가루, 그것이 곡식의 가루로서 포함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면 불만 유지하면 된다. 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름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불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름을 쓰느냐, 보이지 않는 영역이지만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고 확인되어지는 영역을 가꾸고 관리하고 그것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도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삶, 그것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오히려 에너지를 아끼고 우리는 최대한 효과를 내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만큼만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요, 경제적인 그와 같은 삶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든 불만 유지하면 되고, 떡을 그럴듯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기름, 그 떡으로 빚어지는 가루에 있어서 최선의 것을, 최선의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공적인 예배, 우리 개인의 삶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임을 기억하며 눈에 보이지 않은 우리의 마음의 정성, 또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준비의 과정들 속에 우리는 얼마나 최선의 것을, 얼마나 정성이 기울여진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우리의 삶에 켜져 있어야만 우리가 비로소 세상의 빛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의 빛 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누리는 삶에 헌신하고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 빛으로 드러나고, 또한 세상 속에 제공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떡다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있는가?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앞에 드러나지 않는 그 영역,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밝히 드러나 있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괴리되지 않는 존재로서 일관된 삶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순결함, 최상의 정결함, 가장 최고의 헌신을 쏟아붓는 곱게 빠진 가루와 또한 그렇게 짜내어진 기름처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최선의 것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과 풍성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통로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적인 시기에 우리의 삶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은 굉장한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져야 하고, 또한 헌신적으로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이 등불을 유지하고 진설병을 마련해야 하는 것처럼 항상적으로 신실하게 일관되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최선의 헌신과 정성이 기울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의 빛된 삶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와 같은 과정, 그와 같은 지속적인 헌신을 쏟아붓고 있을 때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자신을 다 빻아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고 정성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누군가의 삶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빛을 비추시는 역사들을 감당하는 자리에 설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그 과정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정성껏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헌신을 쌓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얼마나 소홀하고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일상적인 지속적인 삶에 기름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항상적인 이와 같은 진설병을 드리는 신실성과 성실성이 우리 안에 축적되어 있을 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생명을 공급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로 우리의 삶을 쓰시고 받으실 것입니다. 24장의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신성모독의 범죄를 인하여 사형이 집행된 사건을 다루고 계시는데,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그의 어머니가 다른 지파의 슬롬이시고 그의 아버지가 이방인이라는 사실만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방인과의 결혼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위반된 사항인데, 그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누군가와 싸우는 과정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함으로 십계명의 제3계명을 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저주한 것인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인지
구체적인 상황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도록 함부로 취급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계명에 분명히 위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도록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이 대변하는 존재와 같다 하는 것을 성경은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가장 첫 번째 내용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기심을 받기를 간구할 것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열망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당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대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존귀한 분으로 우리가 마땅히 인정해야 할 그분에 대한 참된 경배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우리 자신을 또한 존귀 여기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함부로 사용하거나 또 우리 자신의 삶이 그분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삶에 합당하지 못한 그와 같은 것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에서는 성도들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신 것도 우리는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잘못에 대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그것을 다루도록,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동해보복법을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조금은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문화적인 시대의 함수 속에서는 이 법조항들의 목적이 오히려 보복의 수위를 제한하는 것이었음을,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의 과도한 상해나 보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그 문제를 가져오도록 함으로써 사회와 공동체 안에 질서를 유지하고 세우려고 하시는 그와 같은 목적에 기여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가치들이 지켜지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후의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신명사 문자, 그네 가지 자음의 발음 자체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가는, 성경을 기록해가는 과정에서 그 이름이 언급될 때에는 아도나이라는 다른 말을 발음함으로써 이 언어의 발음 자체를 중단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데, 그와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참으로 존귀히 여기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임재를 의식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공동체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로 여겨져야 하며, 또한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존귀케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서 대변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고 그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자다운 어떤 질서들을 우리는 이루어 가고 있는가,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 우리의 공동체적 관계를 나의 기분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뜻이 마음대로 드러나고 주장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존귀한 가치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 다운 그 시대를 초월하는 질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렇게 해버리고 싶고 저렇게 복수해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에게 규정해 주신 룰과 질서 안에 내가 머물 만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존귀히 여기는가? 누군가가 상해를 저질렀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위로 보복을 해야만 풀릴 것 같은 그 감정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답게 그 질서 안에 내가 머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답게 그분의 다스림의 범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순종으로 굴복시키며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신 세상을 향해 우리가 드러내야 할 빛과 그 생명을 오늘 우리의 삶에 담고 드러내는 헌신의 삶을, 그러므로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에게 또 어딘가에 빛을 비추시고 생명을 흘려보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항상적이고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신실성 속에서 준비되어지고 축적되어진 그러한 헌신을 우리의 삶에 담고 발휘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하신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